안녕하세요. 일반 뷰티 유튜버를 하고 있는 소설수 차진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정말 어리버리해가지고 제가 지금 실수를 엄청나게 이 밑에다가 해놓고 지금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거 한 잔만 정말 잘 마시면 보약이 필요 없다. 정말 수명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이차 속에는 여섯 가지의 효능이 있는데, 우리 면역력 높이는 데 좋고, 피부 건강에 좋고, 그 다음에 냉증 치료에 굉장히 좋고요. 감기 예방과 피로 해소에 진짜 좋다고 해요. 그리고 씨하고 껍질은 정말 하나도 버릴 게 없는 항암 항균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서 특유의 쓴맛을 가지고 있는 과일이고요. 그 다음에 항균, 항염증, 항알레르기, 간 해독작용에 효과가 정말 정말 뛰어나대요. 그래서 우리 또 혈압이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따뜻하게 해서 한 잔씩 드시면 좋을 것 같고 혈관을 굉장히 튼튼하게 한다고 합니다. 피로회복제 이게 뭐냐? 바로 유자차입니다. 우리 유자차는 꾸준하게 매년 우리가 1년에 꼭 집집마다 없는 집 없이 다 유자차는 감기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이거 먹잖아요. 여기에는 비타민 C가 굉장히 레몬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구연산 등이 들어있어서 우리 피가 꾸준하게 먹었을 때 피부를 맑게 하기도 하지만 발랐을 때도 탱탱한 탄력을 높이고 피부를 조금 맑게 하고 그리고 이제 콜라겐 생성을 좀 높여준대요. 그리고 피부의 미백이 굉장히 뛰어나고 보습에 좋다 보니까 우리 피부에 이제 잔주름에 굉장히 효과가 좋고 비타민 C는 김이나 잡티, 검버섯, 주근깨 이런 거를 굉장히 옅게 하고 그 다음에 멜라민 색소를 조금 올라오는 거를 억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백 효과가 참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자차를 꾸준하게 우리가 마시는 것도 좋지만 또한 번씩 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 피부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유자청을 가지고 팩을 할 거고 저는 이거를 이제 자주 해요. 저기 아랫지방 남해 쪽에서는 이 재배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인이 매년 이거를 한 통, 그리고 다른 분이 또한 통, 이래서 1년에 이거를 한두 통씩 이렇게 저는 매년 이거를 보내주시는 분이 있어서 아주 떨어지지 않고 매년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팩도 이거는 자주 하게 되잖아요. 특히나 보습이 딸리는 이 겨울철에는 특히나 더 자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유자청으로 할 거고, 우리 소소님들은 유자청이 없으시면 요즘은 유자 분말도 나오는데, 저는 또 지인분이 이 유자 분말도 보내주셔요. 근데 이게 지금 거의 다 쓰고 제가 겨울에는 이거를 꾸준하게 하기 때문에 얼마 없어요. 그래서 분말을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좋은 우리 이거 목 감기에도 굉장히 좋대요. 그러니까 많이 드시면 좋겠고, 요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거, 피부, 보습, 노화 방지를 위해서 꿀. 이렇게 엎어놔야 됩니다, 꿀은. 그리고 밀가루. 그리고 이제 요거트가 들어가요. 근데 우리 소소님들 이거 무슨 요거트 사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요거트는 저는 그냥 이렇게 큰 거를 사요. 이제 자주 하니까. 그런데 과일이 안 들어있는 그냥 플레인 요거트나 밀크 요거트, 또 집에서 만드는 요거트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피부 잔주름에 효과가 좋고 비타민이 가득한 이제 달걀 노른자 하나 있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소독된 볼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재료를 섞어 볼게요. 달걀을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이쁘게 한번 넣어보고 싶어요. 또록 달걀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유자를 여기다 넣어주는데 소소님들 유자 건더기가 이렇게 많잖아요. 건더기를 가지고 하실 것 같다 이러실 때는 가위로 좀 잘게 잘게 썰어서 하셔도 되고 믹서기에 아주 갈아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저는 오늘 이제 제가 건더기 넣고 하면 막 떨어지고 칠칠 맞아가지고 그래서 건더기를 안 넣고 저는 여기서 즙만 추출해서 할게요. 유자즙 한 스푼. 그리고 이제 내 얼굴을 조금 이제 봐가면서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내일 아침에도 할 거라서 두 스푼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꿀. 한 스푼. 꿀한 스푼. 넣어주고요. 밀가루 한 스푼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요거트만 빼고 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요거트를 한 스푼 넣어줄게요. 요거트 한 스푼. 밀가루가 이제 옆에 흐르지 않게 살살 하면서 이렇게 저어주세요. 정말 진짜 침 넘어가고 지금 향기가 이루 말을 할수 없이 향기가 있고요. 그리고 아주 팩 재료도 먹고 싶을 만큼 유자의 색깔을 달걀 노른자가 아주 노랗게 색을 입혀요. 그리고 색깔도 너무 이쁜데 이 침샘을 너무너무 자극해요. 신맛도 있고 이 색깔이 정말 침샘을 너무너무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저는 밀가루가 약간 작아서 반 스푼 정도 더 넣을게요. 조금 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반 스푼 정도 더 넣어주겠습니다. 너무너무 침 넘어갑니다, 지금. 색깔 너무 이쁘죠? 색깔이 정말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제 영양 가득. 진짜 여기에 생밀가루만 들어간 거지 다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몸에 정말 영양가가 너무 많이 들어있는 것만 쏙쏙 골라가지고 지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재료를 준비하신 다음에 이제 얼굴을 정리해줘야 됩니다. 얼굴을 조금 이제 우리가 모공열기 5분 세안하신 다음에 모공열기 5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얼굴을 정리를 합니다. 팩에 흡수율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토너로 피부 톤을 조금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세안 다 하신 다음에 모공열기 5분 하시고 그리고 피부 톤을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혹시 소소님들 건조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건조하신 분들은 팩 하시기 전에 이렇게 알로게를 살짝 발라주세요. 혹시 건조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피부톤을 조금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이 팩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붓을 이용해서 제가 얼굴에 발라볼게요. 조금 이제 세안하고 오고 모공 열고 뭐 이렇게 하는 동안에 팩이 조금 더 이제 밀가루를 좀 찐득하게 먹으면서 조금 더 묽어져요. 지금 보시면 색깔 정말 너무 이쁘고 아주 진짜 너무 예뻐요. 색깔이.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찐득한 형태를 이루거든요. 이대로 해서 이제 얼굴에다 발라줍니다. 제가 이제 이 찐득한 것을 발라보겠습니다. 이 팩, 이것도 이렇게 찐득한 걸로 딱 이렇게 봤을 때 크림 형태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줄줄 흐르지는 않고 약간 이렇게 끊어지게 흘러요. 그래서 왠지 왜 이거 바르면, 어우, 피부 탄력을 굉장히 높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는 이팩할때 정말 너무너무 즐거워요. 왜냐면 유자 향도 향인데 발림성이 크리미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유자 건더기로만 또 해서 해보니까 너무 건더기를 하니까 이게 막 줄줄 흘러가지고 제가 바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막 밑에 막 떨어지고 저는 또 손이 정교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듬뿍듬뿍 발라줍니다. 이렇게 쫀쫀한 팩은 정말 수시로 자주 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톡톡 또 바르고 흐르지 않게
조심조심 하면서. 선생님들 이거 팩 바르실 때, 이제 얼굴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뭐가 까만 게 묻었네. 여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마를 하는데, 이마가 열이 제일 높대요. 그래서 건조가 되게 빨리 돼요, 이마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 T존 부위. T존 부위가 또, 여기가 피지가 많은 부위 있잖아요. 그래서 밀가루를 섞었기 때문에 각질에도 좋고, 그리고 우리 또,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을 조금 쏙쏙 뺄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게, 이렇게 하고, 또 발라주세요. 이 과일팩은, 산성이라서 시원한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겨울철에 홍조를 띠는 거는 여름에만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겨울철에도 온도 차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바깥에서 춥게 있다가 안에 딱 들어오면 온도 차가 변화가 있으면서 여기에서 붉은기가 진짜 많이 올라오잖아요. 여기 이코 부분. 이런 데서 붉은기가 되게 많이 올라와요. 이럴 때는 이렇게 산성이 있는 이런 팩을 하시게 되면 조금 홍조도 예방할 수 있고, 소소님도 혹시라도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목 안쪽이나 손목 안쪽에 5분 정도 테스트, 바르시고 한 10분, 15분 정도 테스트 하신 다음에 하시면 좋겠어요. 꿀이 들어갔으니까 또 알레르기가 있을지 모르니까. 또 이렇게 영양가가 좋은 팩은 목에다도 우리가 목 주름을 위해서 관리해야 되잖아요. 듬뿍듬뿍 발라줘요. 유자 알갱이가 엄청 두껍고 딱딱한데, 엄청 쉽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즙으로 하시게 되면 이렇게 아주 보들보들한 팩 재료가 된답니다. 이렇게. 이게 유자가 있잖아요. 요즘 유자 수면팩이 나와요. 보습력이 정말 또 좋아가지고 유자 수면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잡티에 없애는 방법, 뭐 이래가지고 아주 강력한 김이나 주근깨 이런 거를 또 옅게 하고 미백에 좋고 탄력 높이고 보습이 좋으니까 잔주름에 좋고 아주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유자 팩이. 소소임도 유자팩 꼭 해보셔야 되고, 정말 꼭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유자는 그런 거에 좋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꿀 가지고 하니까 좀 촉촉하게 관리하고, 밀가루로는 또 각질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요거트를 넣어서 보습력을 조금 더 높이고, 노른자로 노화 방지도 되고, 아주 여러 가지의 영양 성분을 결합해서 하는, 요런 영양가 높은 팩은 소소님들 자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올겨울에 건강 관리를 위해서 유자를 먹기도 하지만, 이렇게 팩 하는 거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팩 요렇게 발라 놓으시고, 15분 정도 기다리신 다음에, 아주 건조되려고 탁 하는 타임에, 소소님들 나가서 세안하시면 돼요. 또 제가 얼마나 피부가 뽀얘지는지, 얼마나 탄력에 좋은지, 소장님들 세안하고 다시 와서 얘기해 볼게요. 저는 이제 완전히, 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 세안하고 왔어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산뜻하고, 정말 각질도 막 쏙쏙쏙쏙 다 벗어진 것 같고, 그리고 세안하고 지금 이제 물기가 살짝 남았는데, 피부가 정말 맑아졌죠? 이렇게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기초를 하겠습니다. 오일을 먼저 발라주고요. 너무 피부 너무너무 깨끗해요. 너무 좋아요. 탄력도 굉장히 생겼고. 이제 오일을 이렇게 발라주고요. 제 피부 어떡합니까? 반짝반짝합니다. 오일을 이렇게 발라주고 이제 행복한 밤을 위해서 또 제가 만든 밤크림을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 세정 역할을 하는 밀가루나 베이킹소다 같은 거로 팩을 하시게 되면 소소님들, 그렇게 되면 보습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건조해서 주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크림을 굉장히 촉촉하게, 밤크림을 촉촉하게 많이 발라주셔야 되고, 영양크림,
듬뿍 바르시고 그러시고 주무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너무너무 피부가 진짜 너무너무 깨끗해졌고, 그리고 아주 탄력이 생겼고, 정말 피부가 완전 보들보들보들보들 이렇게 해요. 소사님들, 유자팩 강추, 강추, 강추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유자팩을 가지고 우리가 피부 탄력도 높이고 잔주름의 효과도 있고, 저는 진짜 여기 고양이 주름이 걱정인데, 기미나 잡티나 검버섯 주근깨 같은 거를 조금 엿게 하고, 저도 이런데 막 칙칙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벗겨내는 이런 아주 좋은 비타민C가 들어있는 거로 쏙쏙쏙쏙 입혀가지고 우리가 올겨울에도 이렇게 피부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소성인들 한 번씩 꾹꾹꾹꾹 부탁드리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